안녕하세요, 라토나예요. 지난번에는 신생아부터 100일까지 사용했던 장난감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오늘은 장난감 2탄 2부입니다. 뒤집고 기고 몸을 움직일 때가 됐을 때 사용할 장난감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건 7종류의 장난감이에요. 지금도 찌롱이가 정말 잘 가지고 노는 장난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순서를 뽑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최대한 열심히 순서를 뽑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탑7입니다. 바로 워터매트예요. 안에 이제 불가사리, 거북이, 문어, 물고기들 다양한 모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뒤집기에서 엎드려 있을 때 사용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공기도 들어가고 여기 물을 이제 넣어줄 수가 있어요. 촉감이 되게 말캉말캉하니까 누르는 느낌이 좋아가지고 엎드려서 이거 보고 한참 이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방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여기 위에 풀썩 주저앉아서 엉덩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이렇게 엉덩이에서 물컹물컹 가는 하는 느낌이 너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우리 찌롱이가 조금 장난감들을 새롭게 응용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배송해서 왔을 때는 공기도 안 들어있고 물도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뒤편에 보시면 이렇게 직접 물을 넣을 수 있게 해가지고 너무 많이 넣으면은 금방 터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만 넣어가지고 모형이 잘 움직이는지 그런 거 체크하셔가지고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워터매트는 탑7입니다. 이번에는 탑6입니다. 바로 블루래빗의 자동차 핸들 모형인데 찌롱이가 블루래빗을 처음 만났을 때가 7, 8개월 이때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이걸 제대로 갖고 놀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게 그렇게 재밌나 봐요. 이 노래를 그렇게 좋아해요. 뭐 이렇게 노래 나오고 빵빵 이런 것도 되고 시동 거는 거. 네. 그러니까 뭐 우회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이런 것처럼 실제로 운전할 때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가 실제로 아빠 차를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거기서 나는 소리를 내가 집에서도 들을 수 있다 막 이게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다양한 버튼을 다 눌러보고 여기 이렇게 불빛이 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누르고 하염없이 이 불만 쳐다보고 있을 때도 있어요. 아빠 차 타고 갈 때 찌롱이한테도 같이 쥐어줘요. 그래서 아빠 차 이제 빵빵하면 찌롱이도 빵빵하게 해주고 이러면서 운전하는 놀이 같이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탑7입니다. 이번에는 탑5 아이존 아기체육관이에요. 소리도 되게 다양하고 컬러도 되게 알록달록하고 여기 아래 이렇게 모형을 걸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아기들한테는 모빌같이 이렇게 볼 수 있게 다양하게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이제 찌롱이가 다 뜯어서 지금 어디 있는지 잘 파악이 안 돼서 제가 못 가지고 왔고요. 아예 그냥 눕혀서 바닥에서 아기가 앉아서 놀 수 있게도 해주고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뺀 다음에 세워놓고 이 다리 모형을 계속 변형을 시켜주면서 아기 성장에 따라 맞춰주는 거긴 한데 어떤 아기들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장단점이 다 있기는 해요. 찌롱이가 이제 잡고 일어설 때쯤 뒤에서 잡고 일어서니까 쿵 해가지고 이빨 아야하고 이래가지고 요즘에는 빼놓고 있어요. 근데 노래가 정말 많고 소리가 진짜 다양해요. 동요만 나오는 것도 있고 클래식 나오고 거기다 피아노 소리도 따로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영어 동요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장난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살짝 치워가지고 숨겨놨다가 새로운 장난감인 척 하면서 다시 꺼내줄 예정입니다. 이거는 탑5입니다. 탑7의 4위는 바로 브이텍의 걸음마 보조기예요. 아기가 잡고 걸음마를 연습을 할 수 있기 너무 좋아요. 찌롱이도 지금은 이걸 가지고 걸음마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걸음마 할 때만 사용을 하느냐 요걸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걸음마를 하지 않고 그냥 누워있을 때 요렇게만 쥐어주면은 잘 가지고 놀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전화기로 젖소를 자꾸 차요. 젖소를 내리 때려요. 그래서 젖소 코가 계속 까져요. 왜 근데 한쪽 볼만 까졌지? 이게 소리도 되게 다양하고요. 어머, 닭 소리만 이렇게 나냐? 어머.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지금 저는 다시 이제 되팔지도 못하게 됐네요. 그냥 꺼놓고 운전했을 때 얘기를 좀 추억을 하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조금 오래된 버전 같은 경우는 영어 버전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요즘에 나온 거는 영어랑 한국어랑 이게 두 가지 언어가 사용이 가능하고요. 도형들을 이렇게 끼우면 세모, 동그라미, 네모 이렇게 다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 피아노도 가능하고요. 지금은 당만 우네요. 배터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치? 아, 여기서 제가 이제 육아하시는 분들 육아 팁! 아기에게는 건전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왜? 장난감이 다 건전지가 들어가요. 그리고 생각보다 장난감을 하루 종일 켜놓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모가 굉장히 빨리 되기 때문에 그냥 마트에서 뭐 AA 하고 이러면은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은 벌크형으로 엄청 많이씩 해서 파는 게 있거든요. 잔뜩 사다 놓고 쟁여놓은 다음에 사용을 하는데 벌크 하나 사면 한두 달 안에는 다 쓰는 것 같아요. 아니시면 충전용 건전지를 사용을 하는 게 좋긴 하지만 아기가 생각보다 충전하는 시간을 오래 버티지 못해요. 이게 왜 소리가 안 나? 이러면서 막 계속 때리거든요. 충전용을 하실 거면 진짜 몇 개를 사다 놓으시고 계속 충전을 걸어 놓으시면서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니까 대량으로 많이 구매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기 장난감 탑 3입니다. 바로 인피니트번의 스마트 3종 세트라고 나오더라고요. 찔롱이가 요즘에 엄마 아빠 핸드폰, 제가 가지고 있는 리모콘,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인스타에서 이게 나왔다는 얘기를 들어서 바로 가서 예약 구매까지 했습니다. 다양하게 이제 뭐 전화 소리, 끊는 소리, 벨 소리, 문자 소리, 텍스트 소리 막 이런 거 다 나요. 근데 되게 뭔가 리얼리티한 거 같으면서도 리얼리티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찌로이가 초반에 잘 가지고 놀다가 요즘엔 잘 안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긴 해요. 더 잘 가지고 노는 거 리모콘. 진짜 이건 찌롱이가 너무너무 잘 가지고 놀아요. 실제 리모콘이랑 너무 비슷하기도 하고 채널 바꾸고 볼륨 바꾸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뿅뿅뿅뿅뿅뿅뿅뿅 소리부터 해가지고 신호음, 동물 소리까지 해서 이 작은 장난감 하나에 되게 다양한 소리가 나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해요. 외출할 때 이거 하나 가지고 나가면 좀 무적 같은 느낌? 다른 애기들이 너무너무 탐을 내요. 진짜 이거를 너무 뚜렷하게 쳐다보고 있고 찌롱해 가지고 있는데 막 뺏으려고 하는 애기들도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되게 탐내는데 세 번째는 차키예요. 그러니까 이거 차키 같은 경우는 너무 재밌어요. 딱! 진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차키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어서 찌롱이한테 자꾸 이렇게 장난쳐주기도 하고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아기 장난감이라고 그냥 우습게 보지 않았던 게 너무 좋아요. 이게 장난감 키가 3개가 있는데 3개가 키 모양이 다 달라요. 이런 디테일한 이런 부분까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경보음 같은 것까지 다양하게 버튼을 만들어놨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차 타고 나갈 때 찌롱이한테 쥐어주면서 찌롱아 네가 시동 걸어봐 이렇게 해서 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찌롱이가 지금 되게 잘 가지고 놀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늘의 장난감 바로 2위입니다. 2위는 리프로그 러닝 테이블이에요. 이게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처음 나왔을 때부터 아 이거 정말 찌롱이한테 너무 재밌겠다, 너무 잘 가지고 놀겠다 막 이래가지고 탐을 냈던 장난감이에요. 6개월 때부터 사용하는 걸 권장을 하긴 하는데 다리 부분이 다 분리가 돼요. 그래서 다리를 빼고 패드만 바닥에 두고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 영어 버전, 한국어 버전 당연하게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노래 버전, 뭐 공부 버전 이 안에만 해도 소리가 너무너무 다양한 거예요. 사실 찌롱이는 이거를 배운다라는 그냥 느낌보다는 그냥 굴리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다양한 나라의 인사말을 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시계도 있고 제일 좋아하는 전화기 장난감도 있고요. 이렇게 감정 표현이라든지 이제 영어 공부 이렇게 ABCD 이렇게 노래까지 다양하게 나온 거예요. 찌로이가 지금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여기예요. 거울이 이렇게 있거든요. 자기 얼굴도 보면서 여기에 뭐 다양하게 이게 소리가 나오고 홀로그램 같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시각 효과까지 다양하게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되게 오래 가지고 놀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가지고 노는 포인트 하나, 여기 이렇게 보관함이 있어요. 티밥을 여기다 숨겨놓고 닫아요. 그럼 놀다가 여기를 열어봤는데 티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갑자기 놀다가 여기에 막 집중해서 티밥을 막 집어먹는 거예요. 이거를 열어가지고 조그만한 거를 손가락으로 잡아먹는 이런 행위 자체가 아기 대근육, 소근육 발달에 굉장히 좋은 놀이인 것 같아요. 일반 장난감 하나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아기에게 어떤 부분을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아기 발달에 어떤 걸 더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하시면서 장난감을 고려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프로그 러닝 테이블은 제가 그래서 2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의 장난감 1위입니다. 바로 리틀타익스 액티비티 가든이에요. 놈으로 놀기 되게 좋아하는 아기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특가로 갑자기 떠가지고 기른 제품입니다.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찌롱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닫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초반에는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껴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닫아요. 배우는 과정인 것 같기는 한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볼풀공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이렇게 다 넣을 수도 있고 동그라미, 세모, 네모 모형이 따로 있긴 한데 아 그거는 또 어디 갔을까? 그러니까 자꾸 갖고 어디로 가가지고 좀 보이지가 않는데 이게 다룬 용도가 요즘에 찌롱이가 조금 중심 감각을 키운다고 해야 되나? 여기다가 자꾸 이렇게 공을 올려요. 이렇게 올리고 한번 쳐다봐요 저를. 항상 칭찬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찌롱이 너무 잘해 막 이러면은 다시 이렇게 뺐다가 다시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무한 반복 무한 칭찬 중입니다 지금 요즘에. 이 공으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게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깎고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공을 올려놓고 여기다 이렇게 밀잖아요. 오! 이렇게 나와요. 여기다가 넣으면 공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이렇게 원리를 배우는 느낌이어가지고 여기 안에서 너무너무 잘 놀고 있고 실로폰으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망원경 같은 게 있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눈을 보고 있으면 여기 안에서 이제 저를 막 봐요. 눈이 마주치면 되게 재밌어가지고 막 웃고 이러고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끄럼틀을 못 타던 아이가 요즘에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고 처음에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었는데 자꾸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눌러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게 너무 좋기도 하고요. 일단 이 리틀타익스 액티비티 가드는 여기 들어가면 잘 안 나와요. 엄마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인데 같이 엄마 아빠랑 노는 공간이 있긴 하지만 찌롱이가 여기 들어와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게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찌롱이도 실제적으로 여기는 자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있으면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만간 텐트도 하나 사줄까 생각 중이에요. 아기 텐트. 아기가 정말 성장하는 게 이걸 통해서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틀타익스 액티비티 가드는 저의 넘버원입니다. 아기 장난감들은 계속 이렇게 바꿔주고 교체해주고 새로운 자극들을 주기 때문에 장난감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중고 구매를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 이게 뭐든지 답이다라는 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아기가 진짜 재밌게 놀 수 있는 장난감을 골라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라토나의 임신, 출산, 육아의 지침서 아래에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알림 버튼도 눌러주면 좋아요. 안녕.